이분을 내가 두 차례인가 했다고. 예. 아마 찾아온 연예인이 아마 너밖에 없었을걸? 아니. 이번에 아무도 안 왔어. 아, 그래요? 너 하나밖에 안 왔어. 아, 형님이 뭐 말씀 안 하신 거 아니에요? 주위에? 아, 주위에 다 얘기를 안 하지. 그죠. 그러니까 너만 오면 되니까. 너만 오면 되니까. 저 그날 기억나는 게 형님. 아무리 노크를 해도 계속 대답이 없는 거예요. 형님이 주무시고 계셔가지고. 그래서 그때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요. 그래서 제가 문 앞에 한 30분 정도 서 있다가 열어보니까 열리더라고요. 그래서 형님 계실 때까지 계속 앉아 있었어요. 아, 내가 누워서 자고 있었어? 예. 약이 취해가지고? 못 깨우겠더라고요. 약도 좀 맞으시고 그래가지고.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죠. 어, 형님. 얘기를 많이 들어드려야겠다. 아, 오래 못 살겠다. 그리고 너는 왜 그 사람을 씹어도 네가 절대로 옮기진 않아.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씹으면 네가 동조를 해줘. 약간 간신배 같은 것도 있어. 뭐 있죠. 약간 그게 있죠. 내가 누군가를 막 씹으면 형님 이제 그만하시죠. 이게 아니고 맞아요 형님. 안 하죠. 네가 좀 펌프질을 해줘. 그럼요. 맞아요. 그게 너무 기뻐 그게. 그리고 그게 어디 새 나가진 않아. 너는 야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이 뭔가면 내가 서경숙도 씹었잖아. 내가 서경숙도 씹었어요. 근데 네가 그 인정을 하고 서경숙이한테 말 안 옮겼잖아. 아, 안 하죠. 예. 그래. 내가 그래서 널 서성을 모시는 거야. 그지?